12월 21일 목요일 우리나라의 동장군 제2파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에는 줄무늬 구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이북에는 올해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1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제2의 한파이자 올 시즌 최강 한파입니다. 한편 북유럽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혹한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불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음의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불의 세계. 12월 18일 밤 북유럽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산이 분화한 것은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키아네스 반도입니다. 지면에 갈라진 균열을 따라 기세 좋게 섭씨 1200도의 오렌지색 용암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분화한 곳은 어촌도시 그린다비 북동 약 4km 지점으로 지금까지 화산 분화로 인해 벌어진 균열은 4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광경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역 주민들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린다빅 시가지에 용암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산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육지에 노출된 화산 섬입니다. 해령은 바다 속의 산맥입니다. 해령에서는 멘틀에서 직접 마그마가 상승해 올라옵니다. 그리고 판이 갈라져서 동서로 확장됩니다. 판의 경계에는 판과 판이 충돌하는 수렴 경계와 판과 판이 갈라지는 확산 경계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확산 경계에 해당합니다. 확산 경계에서는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물 흐르듯 흐릅니다. 멘틀에서 마그마가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그다지 물을 포함하지 않고 수증기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좀처럼 폭발적 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24시간에 2000회의 페이스로 군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에 의해 도로가 크게 함몰하기도 하고 건물이 기울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땅속 균열을 따라 도시 발밑에서 용암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린다 빅에는 4,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국은 서둘러 주민 4,000명 전원에 대해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진은 대체로 북동 방향에서 남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화가 일어난 곳은 그린다 빅에서 4km 떨어진 곳입니다. 지진이 집중되는 곳과 거의 일치합니다. 분화구의 균열이 점차 그린다빅을 향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린다빅에 새로운 분화구가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분화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날이 더욱 멀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 헤이마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1973년 1월 23일 여기서 대규모 화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용암류가 시속 수미터의 속도로 이 마을의 유일한 출입구인 항구를 향했습니다. 이 항구를 지키기 위해 섬 주민들은 소방호수를 이용해 용암류에 바닷물을 뿌렸습니다. 용암류는 많은 민가 주택을 삼켰지만 용암이 바닷물에 냉각되고 굳어서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용암은 정지했습니다. 이 화산 분화에 의한 사망자는 1명입니다. 상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던 남자입니다. 사망한 원인은 화산 가스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이 화산 분화로 전 가옥의 3분의 1이 용암에 묻혔고 마을은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뒤 헤이마에이는 현대의 폼페이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필사적인 복구 작업으로 현재는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주로 조용히 용암을 분출하지만 폭발적 분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에이야파야틀라요크틀 화산이 폭발적 분화를 했습니다. 이 화산은 두터운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그마가 빙하와 접촉하여 수증기 마그마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화산은 격렬한 폭발적 분화를 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유럽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항공망이 마비되고 전 세계 항공망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번 분화에서는 현재 화산재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인 레이키아비크 공항은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현재 오로라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오로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이번과 같은 화산 분화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는 도중에 분화하고 있는 화산을 구경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용암의 소시지를 구워서 햄버거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용암의 열로 피자를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발하지 않는 화산은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다. 폭발적 분화를 하지 않는 아이슬란드의 화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이 나쁘게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 화산 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 것인가? 당분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